본인을 보면은 왜 청춘의 객사, 이렇게 전쟁 난리통에 죽은 전쟁기에 죽으신 분, 그리고 음독, 자살을 했던 할아버지, 형제로 보이는 태아령이 당신 그 사주 안에 이렇게 비춰지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지호님. 음력 92년 11월 18일생이네요. 잔나비띠에 18일 인동살에 나가는 삼재.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 32살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 몇 년째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고 몸도 아프고 일을 해도 집중을 못하는 이상한 느낌을 자꾸 받고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지호 씨. 지금 나가는 삼재가 명확하게 있고 몸수 건강수도 사납지만 제일 저는 딱 이거 사연을 보자마자 느낀 게 선산, 산소탈이 집에 있고 5년에서 6년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두분 이상의 상문을 타고 있어요. 어른이나 사촌지간이나 외가 친가를 둘러서 묵은 상문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꿈자리도 조금 뒤숭숭한 게 누군가가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는 걸 본인의 신가물이 세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신가물이거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집에 우환이 끼고 최근에는 가족들과도 사이가 더안 좋아졌어요.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친척분들에게도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이장을 했거나 합장을 했거나 선산을 팔았거나 갈아엎은 게 나오고 저는 제사를 정확하게 안 지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상의 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이 두루두루 잘 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나쁜 일만 생기더라고요. 우환이 자꾸 들어오는 거지, 집안에. 저도 최근에야 갑자기 느낌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몸도 아프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서 무언가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본인은 신내 가물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아군이나 악연, 이런 안 좋은 기운에 대한 본능적인 그 느낌을 받거든. 직위를 받아. 저는 조상이 편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호 씨, 물론 이게 가명인 건 제가 알아요. 생년월일은 솔직하게 보낸 건데 본인을 보면은 왜 청춘의 객사, 이렇게 전쟁 난리통에 죽은 전쟁기, 객사,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사로 죽으신 분, 그리고 음독, 자살을 했던 할아버지, 촌수가 위로 올라가죠. 몇 대, 2대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보이니까 많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지호 씨의 위나 아래로 태아령이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유산을 시키셨던가 자연 유산이 됐거나 형제로 보이는 태아령이 당신 그 사주 안에 이렇게 비춰지니까 한번 어머니께 부모님께 여쭤보고 확인 부탁드려요. 원인이 뭘까? 간절하게 찾다가 유튜브로 우연히 눈꽃마녀 선생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들겠다 싶었는데 우연히 사연 라디오 콘텐츠를 보고 고민 끝에 신청해 봅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호님 조상이 배고픈 것도 있지만 그 윗대에 3대 위 아래로 아마 저 같은 무당 또 안진거리 보살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신출력도 보이기 때문에 지호 씨가 남다른 감각은 육감, 직관, 예감, 선모, 대자뷰 이러한 것들은 강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어떠한 노력이 조금 동반이 되신다면 한번 정도는 풀어라. 이 말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보셨어도 그 말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가 만나뵌 적이 없는 조상님들도 사실은 후손들한테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상을 멀리하지 마시고 섬기는 우리 유교 사상의 기본 교리나 도리 정도는 한 번쯤 곱씹어 봅시다. 갑진 연세에 가정에 평온함과 복록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